열린 강좌 593회인가 보네요. 네. 593. 아니, 누가 이 또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 쓰시면 안 돼. 여기 부자빠 방송인데 다른 전문가 필명을 냈어요. 오늘 그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네. 전문가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TV 나오는 여러분 개별 테마주를 안 사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상한가 치면 따라가지 않는 거? 예. 여러분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개별 종목은 골짜기 사서 상 두 번, 세 번 나오면 때리고 나오면 돼요. 내 기법만 이용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TV 나와서 떠든다고 TV에서 테마 이야기를 재밌고 맛있게 할 때 여러분 따라가면 죽습니다. TV에 말이 안 되는 종목은 사시면 안 되는 거죠. TV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이름 적어보면 전문가 수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웃죠? 테마 좀 말도 안 되는 거 TV에서 추천하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열린 강좌에 오는 우리 그 부자 아빠의 제자들은, 생도들은 전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안 당하죠?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종목. 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그동안 내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당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뭐가 있다고 했죠? 설계가 있고 덫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공부 열린 강좌를 오래 듣다 보면 기본으로 그런 건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 듣는 사람들은 기꾼역 투자가들이야. 우리는 기꾼역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그런 걸 보면서 전문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문가는 뭐라는 걸 느꼈잖아요. 전문가는 목사 같은 거요. 예, 성직자 같은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마미아님 외판은 그렇게 하면은. 몇몇 외판원 때문에 부자빠까지 외판원 만들면 안 되지. 괜찮은 전문가들도 있어. 외판원들도 있고. 물론 외판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직자인가 외판원인가 검증하는 데 시간이 있는데 아무 놈이나 뻥 간다고 딱 처음부터 따라가는 그놈이 바보 아니야. 세상에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그래서 독학, 공짜 정보, 이건 다 공짜야. 공짜 정보 듣고 돈 돼요, 안 돼요? 공짜 좋아하는 놈은, 예, 공짜 좋아하는 놈은, 공짜로 돈 잃어요. 그러니까, 뻥 까는, 어린 것들만 당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참. 돈이 뭔지 지랄하고, 그죠?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전문가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찾아올 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아마 전문가들이 세력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예, 시키는 대로 나가서 빵긋빵긋했겠죠. 빵긋빵긋. 그러니까 종목을 그 말이 안 되는 종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전 세력들이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만나서 대포 먹고 야너 이번에 요거 팔아서 얼마 먹어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나가는 전문가들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 유혹을 잘 넘겨야죠.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 금융 전문가는 성직자 같은 거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검증이 다 돼요. 그죠? 예. 이 월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유명한 전문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지나면 사기친 거다 검증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증권 전문가들도 여러분 시간 속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예, 그런 예, 아무 전문가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가 새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추천주 강의를 듣고요. 매수하지 말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검증한다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예, 저같이 10여 년간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린 강좌를 하니까 거짓말 하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뽀록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 하던 분들은 지금 방송 별로 안 하고 해도 추정 세력이 없죠. 열린 강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 오늘 또 지금 여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주직학교가 여러분 그 88TV가 예, 뭐 유명한 TV 방송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열린 강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건 이거는 뉴스거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자 아빠가 이게 주식계에서는 뭐라고 할까? 예, 여의도에 있는 뭐 유명한 교회 같이 성도가 많은 거야, 성도가. 성도가 많으려면 어서 오세요. 성도가 많으려면 성직자가 정직해야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좌가 빨개질 수 있도록 얘기해야지. 뭘못 먹을 뭘 아니 계속 그자들도 전문가들 밥 먹고 살 만한데 뭐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서 그럼 단명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그거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옛날에 엠모슨 TV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은요. 그런 사건 나오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해서 버는 게몇 푼이나 된다고. 그지? 예, 그래서 떠나고 나면 다시는 못 오는 거죠. 예, 좋은 전문가가 돼서 한국에 금융 전문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이제 초입에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 금융시장은 3,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갈것 같아요. 월가를 능가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한국인데 지금 우리는 이 작은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지금은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고 좋은 직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고두고 여러분이 월가의 좋은 전문가들을 보면서 대대로 존경받는 거 봤잖아요. 그죠? 템플턴이라든지 필 피셔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자식도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좋은 전문가 찾으면 인생을 바꾸는겨. 여기 존 템플턴님도 나왔네. 존 템플턴님이 예, 환생해서 오셨군요. 템플턴님, 아멘. 야, 예, 이럴 때 우리는 아멘 그러죠. 템플턴님이 환생해 왔잖아요, 환생.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내비 지랄이네, 안내비. 그지? 예. 안냅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냅이 오늘 또 한번 안 당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모든 작전주들의 특징은 뭐죠? 들어 눌러, 들어 눌러, 들어 눌러. 그죠? 파동 5만 먹으면 더 이상 가지 마라. 상한가 3번 나오면 무조건 때려라. 눌림목 한번 사보고 상한가 3번 나오면 때려라. 때리죠. 그리고 7분 응선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이런 종목은 얼마나 먹여준다고 해도 7분 응선. 파동 5개 나오고 그러면 그만 가라 그랬잖아요. 파동 나오고 원, 투, 쓰리, 뭐다 끝난 거야 여기서. 더 이상 갈게 별로 없잖아. 여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여기서 팔아도 여기서 팔아도 다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 안 해도 밥 먹고 이런 종목 하면은 이런 종목 안 만지는 게 개미들은 상따 이런 거안 하는 게 좋아.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먹기가 지랄이야. 근본적으로 상세번 치면, 니들 찌리더라, 이 새끼들아.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아, 이걸 또 가서 좀, 쪼까 먹어볼까 하고 지랄하고, 여기 가서 껍을 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자, 이건 여러분에게 이미 절대 못 만지도록 했던 종목이니까, 우리 이 부자바 식구들은 이거에 물려서 고생한 사람 없죠?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미 그리고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 이게 제일 무서운 자리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보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합은 뭐냐면 옆으로 서 있을 때 편안하게. 예. 자 가는 종목은요. 제일 안 무서 어, 심, 그 안전한 종목은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는 종목이 안 위험하고요.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자 받아 적으세요. 보합이 제일 무서운 거다. 보합이 무서운 거예요. 보합은 뭐죠? 서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보합은 톡 가는 거예요. 보합은 많이 시세가 나고 보합 나오면 여기서 지랄들하고 좋아. 여기 저 당한 게 한두 개 아니잖아. 자 보라고 기아차도 많이 올라오고 나서 지랄하고 서 있는데 여기 가서 편안해. 편안하게. 야, 이 기아차 2차는 1리야. 편안하긴 뭐가 편안해야 돼지는 자리지.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나왔죠. STX 뭐 이런 것도 다 고점에서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응? 편안할 때 죽는 거예요. 편안할 때. 예. 여기도 상투 치고 나서 편안한 자리 나왔었다고. 여기 봐. 똑같은 오늘 똑같은 자리잖아. 응? 앞에 시세 다 끝났는데 편안하게 좀 한 번 더 오빠 한 번 더 해줘. 상한가네 엘리 이지라라고 이거 쳐다보이잖아 여기서. 똑같은 게 여기서 뭘 해줘 오빠가. 오빠가 여기서 다 모습 보여줬으니까 뒷군역에서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꿈꾸지 마라. 앞그림이 이쁘면 뒷군역에서 저 괜히 그거 보면서 칠 꼴깍꼴깍 내려다가 자 결국 지나보면 여기까지가 모델하우스. 여기가 바로 분양하는 곳. 그죠? 분양은 깎아서 분양해. 13만원짜리를 다 여기서 6만원대 야 바겐셀이 50% 화이트냐 그럼 사잖아요. 오빠 저 고점까지만 해줘. 지금도 그런 놈들 많아요. 보면 저게 한때 얼마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거 사는 놈도 있더라고. 저거 옛날에 13만원 했어. 13만원 했어 하면서 이거 사는 놈도 있던데. 있어요 없어요? 예? 옛날에 13만원 했어. 13만원 했어. 여기 2만원대 사도 커피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두산중공업도 보면 저기서 막 아예 19만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근데 참 초보자 때는 나도 참 그렇게 해서 깡통 많이 났습니다만 이게 앞에서 강렬한 그 어떤 그 아주 정말 멋진 오빠하고 이 데이트를 이 해보면은 이게 안 잊혀져. 이게 아주 계속 생각나는 게 여기서 강력한 시대를 냈던 거 뒷구녕에서 계속 그 오빠 생각나. 돈만 있으면 사 깡통 나고 또 사고 깡통 나고 그죠? 예. 멋있는 오빠 그 생각 계속 나잖아. 예. 그래서 뭐야 오빠 그 추억 그 잊어버려야 돼. 이 앞그림 이게 다 추억이잖아. 모델하우스 그지? 예. 이 오빠들 이게 괜찮은 오빠들인데 오빠들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추억이 있는 종목 그 종목이 바로 왼수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죠? 여러분이 높은 추억 가지고 있는 종목 많죠, 그죠? 야, 태룡이가 아주 얼굴 보기 힘드네. 요새 공장 다니냐? 어째 얼굴도 안 보이고 요새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야 되는 종목은 뭐냐면. 앞에 그림이 없는 종목을 사는 거야. 앞에 멋진 그림 없는 오빠. 그러니까 남자라면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여자라면 못생긴 남자 안 써먹은 남자. 응?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응. 안 써먹은 남자. 종목은 싱싱한 건 안 써먹어요. 앞에 멋있는 그림이 없어야 돼요. 멋있는 그림이 있다는 건 뭘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남녀로 비교하면 결혼한 남자죠, 여기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결혼. 그죠? 예, 여기서 자꾸 만나자는 건 뭐예요? 재혼이야, 재혼. 그죠? 예. 처녀는 총각을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 다, 근데 있잖아요. 참 주식은 묘한 거예요. 이걸 그림을 해놓고 나면 10년 써먹어, 10년. 아니, 20년 써먹어, 20년. 볼까요? 내가 보내줄게. 아니, 하나 보여줄게. 증권주는 1988년도에 상투 쳤는데 지금까지도 지랄들이야, 증권 노래를. 한번 이거 그림 멋지게 내놓으면요. 20년 동안도 증권주잖아요. 맞아, 틀려요. 코스닥도 이게 10년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코스닥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고 났더니. 그지? 이것도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놓으면 20년 팔아먹는 겨. 이거 한번 해놓으면. 예? 예. 그냥 이거 한번 해놓으면 20년 파는 거야. 20년 동안 계속. 예.
아이고, 지금도 그냥 증권주만 되면 여기서도 증권주 신용 많이 걸었었어요, 여기. 증권주에 깡통 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야, 이때도 보니까 얼마나 신용 거는지 증권주 올라오면 왜 이렇게 신용 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봐. 응? 아, 이놈이나 뭐 안내비나 그놈이 아니오다. 보세요. 하는 꼬락서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예. 뭐든지 시세 많이 나면 내용이 없는 거, 시세가 많이 났다면 내용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면 다이 모양이야. 이게 저거잖아요. 예. 딱 안내비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예. 1700원짜리 가지고 44,000원. 걔는 15,000원짜리 가지고 16만 원. 어떤 놈이 더 해먹은 거요? 16,000원까지 16만 원, 10배. 얘는 이놈이 더 해먹었네. 이 증권주, 현대 주식이었는데 그때 증권주가 더 해먹었네, 이놈이. 그죠? 아, 가만있어 봐. 걔는 10배인데 얘는 몇 배야? 이거 한 30배는 해먹었네. 그죠?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 증권주는 뭐 그러면 여기서 개미가 물 안다. 여기서 엄청 좋아하고 요 편안할 때 여기 편안한 자리에서 난리치고 여기 또 간다고 지랄치고 어떻게 됐나 봐요. 그 4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지는가 봐. 예, 상투 친 놈은 빨리 톡 가야 돼. 손절하고. 예? 믿을 만한 증권주가 사람 죽이잖아. 이거 봐. 아니 4만 원에서 어떻게 4,000원까지 빠지냐 죽일 놈. 거기까지만 빠진 게 아니야. 더 빠졌어 더. 봐봐. 이 죽일 놈. 이 3,000원까지도 또 빠지잖아. 응? 믿지 마. 42,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는겨, 뭘. 야, 3,700원까지 빠졌네. 그지? 그럼 지금 상투 치고 떨어지는 것들 톡 가야지. 앞에 그림 상한가 몇개 봤다고 오빠, 오빠 떠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요. 자, 오늘 지독한 상투 상한가 많이 나온 것들 조심하란 말이죠. 자. 맞죠?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잃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짜릿하게, 응? 강력하고 테마, 아주 멋진 오빠. 남자들한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응? 방댕이 빵빵하고 잘생긴 미스 슈퍼 모델을 보면 아주 그냥 또라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이거 보면 다 맛이 가는 겨. 근데 봐요. 1년 동안에 1,700원이 1년 동안에 42,000원까지 단기 급등 나왔죠? 제값 나옵니다. 여러분, 1년에 10배 이상 올라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해운도 1년에 10배 갔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세요. 그죠? 이게 1년에 10배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박살나 버리잖아요. 어떻게 박살나요? 보세요. 요것도 여기 편안한 자리 나왔죠. 오늘은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오늘의 특강은 차트 기법. 멋진 주도주의 다음 편안한 자리에서 오빠 한번더 해줘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돼. 자, 이해가 지금 1번. 오빠 한번 더. 눌러봐요. 이해한 사람들 1번. 앞그림이 이쁜데 뒷구녁에서 오빠 한번 더. 이거 뒤지는 거야. 이게 분양이야. 절반 깎아주고 분양. 응? 그러니까 개미 없을 때 이빠이 땡겨가지고 절반 깎아서 세워놓으면 계속 좋은 얘기 매스컴 타고 테마 나오면 사잖아. 예?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상투 칠 때는 본전 생각하지. 근데 또 사람들은 본전이 까지면 못 팔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손절매가 어디 필요한 거냐면 이런데 손절매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좋은 얘기 들었는데 딱 물려서 돈에서 원금에서 10% 빠져 1억이 9천 돼 봐라 못 팔아. 1억이 8천 돼봐 절대 못 팔아. 1억이 7천 돼봐 그거 손절하라고 그러면 나한테 아마 멱살 잡고 싸우자 할 걸. 야, 이 미친놈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왜 팔아 이러면서 내가 이 우량주를 파나 봐라. 좋은 하나만 와요 그런 놈. 꼭 깡통 나봐야 그때서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우량주 뭐 여러분 두산중공업도 우량하지 않았어요? 포스코가 우량하지 않아요? 예. 포스코도 워런 버핏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해가지고 예, 그때 예, 뭐 어? 어뭐 대한민국 최고 좋은 직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70만 원짜리가 어떻게 20만 원대까지 빠지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포스코도 믿지 마요. 그럼 신용 건 사람 다 깡통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우량주도 상투 치면 75% 빠진다. 80%도 빠집니다. 근데 신용 걸면 어떻게 돼? 깨갱입니다.
하여튼 내강 연리 강좌 들으러 오는 사람들 신용 쓸 생각 하지 마. 신용 쓰는 애들은 어차피 깡통이니까 마누라한테 신용 쓴다고 심할서 쓰고 신용 써. 마누라한테 집이나 현금 절반은 띄워주고서 여보 내가 신용으로 매매 한번 할 테니까 부자 아빠 그러는데 집하고 현금 일부는 당신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갖고 신용한대. 그러니까 그거 꼭 쓰고 신용 걸어서 쓰든가 말든가 안 말릴 테니까 그래도 처자식은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저도 옛날 신용 쓰고 연병 땀수 다 했죠. 상따도 하고. 아이고 깡통 다섯 건 나와라 진짜. 예. 집구석 풍비박산하고 그 사랑스러운 만화가가 예 진짜 일하러 나가봐. 기분이 그 기분이 어떤가. 자,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지수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단기에 급등하고 좀 조정받았는데요. 내리 옵션 만기라고 전부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그럼 뭐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예, 떨지 마시고요. 조정 좀 한번 하는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저가 매수 전략으로 사면 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해외에 비해서 너무나 누조한 것 같아요. 해외 지수하고 같이 노는 건 삼성전자 하나야. 삼성전자 해외 DR이 보니까 상당히 멋있죠. 플랑스 같은 것도 보면 월봉이 지금 4개월째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보면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독일은 지금 8개월째 양선이네요. 8개월째. 독일은 뭐라고 할까요? 저점 대비 지난해 여름. 지난해 여름 우리가 유럽 사태로 너무 힘들었던 데가 지난 여름 아니에요? 그때 저점 잡고 독일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만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야, 아마존은 앞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잖아요. 아마존, 구글. 다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구글. 구글. 애플만 넘어갔다가 지금 삼성한테 삼성은 신고가 나고 있는데 애플은 보면 어떤가 볼까요? 애플은 애플이에요. 애플은 이게 좀 적포병이 나왔죠. 뭔가 너무 무리하게 소송 걸고 지랄하더니 아주 새끼 아주 조정점. 그죠? 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도 20%를 띄고 오니까요.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여러분이 거기 가서 수익 놔도요, 이 세금이 이 수익의 20%입니다. 깨지면 안 뜁니다. 드러 놈 새끼들이죠. 아, 깨지면 20%를 보태줘야 되는데, 깨질 때는 안 보태주고 먹으면 20% 빼니까, 그냥 한국 주식 하세요. 내가 보기엔 한국 주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 중국도 보면은, 보세요. 적5잖아요. 중국, 홍콩 지수인데, 이게, 어쩌면 홍콩 지수는요, 전 세계 지수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중국과, 다른 나라의 주식을 많이 상대해, 중국의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죠? 그러면 뭐 어때요? 이미 중국은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만 보자, 우리나라만. 왜 지랄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아, 진짜. 중국도 다섯 달 상승하고, 독일도 지금 9개월째 상승하는데, 우리만 이거 봐요. 왜 이러는겨? 분위기가 완전히 희쭈구리, 희쭈구리. 자, 이번 달은 양선 나겠죠, 우리나라도. 예, 월봉이 양선 날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 차화정으로 너무 질러 들어가가지고, 물 덜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고 파생 상품이 너무 기승을 부려요,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50조인가 40조, 지금, 공매도 잔고가 얼마죠?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시장은, 어우,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종목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갈때 이게 다간게 아니잖아요. 지수가 여러분 보시면 가까운 리먼 사태부터 지수가 1000에서 2000 더블 났잖아요. 예, 더블 좀더 났죠? 그러면 종목이 다 더블 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두산중공업 리먼 사태부터 더블이 아니라 마이너스 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 포스코가 더블이 났나요? 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시간에 따블 나는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도주죠. 같은 시간에 어떤 놈은 따블이나 따 이건 여덟 10배 넘어갔죠. 그러니까 몇 놈만 가는 거예요. 몇 놈만. 주님의 선택을 받은 놈만. 삼성전자는 40만 원부터 150만 원 왔으니까 요거는 4,4,16 한 3배 반 정도 갔죠. 현대차는 같은 시간에 예, 한 요것도 35,000원, 7만 원, 2,7,20 요거 뭐 한 4배 정도 갔나요? 근데 같은 시간에 보면 자 보세요. 같은 시간에 여기가 니먼 사태인데 이게 저점 깨고 있잖아요. 본전에 와 있는 놈이 하나도 올라가지 못한 놈 있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종목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 가면 1번. 지금도 이것저것 증권주 골고루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스피 200종목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예. 뭐 보초 쓰려고 여기 왔어요? 같은 시간에 봐요. 보초만 쓰고 있잖아. 이런 비주도주도 사면 아무리 우량주에도 뭐라고요? 변두리들 바라만 보고 있지 우우 그죠? 예. 바라만 보고 본전 바라만 괜찮은데 이렇게 뒤로 빠지면 열받는 거지. 손실만 보고 있지. 왜 그러냐 하면 주도주가 올라가는데 지랄하고 이게 이런 게 사라고 하면 안 사. 예.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절대 넘어갔어. 너무 올라갔어. 너무 나는 돈은 위안 돈이니까 안전하게 사야지. 바닥을 줘야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전부 안전한 것만 추천해. 안전한 바닥을 줘. 지금도 바닥 찾고 있지. 바닥을 찾으면 이렇게 바닥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식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채권 가는 게 낫잖아요. 자, 리먼 사태부터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채권 하는 게 낫잖아요. 은행에 넣는 게 차라리 낫잖아. 은행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꼭꼭 줘. 아, 뭔 지랄이야.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샀다 팔았다가도 손실 나고. 나 같으면 안 하겠네. 그러니까 주식은 모르면 뭐야? 주식을 안 해야 된다. 모르면서 남의 돈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 짓보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좀 담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들어갔던 종목들, 뭐 종목들은 그런대로 아빠가 발굴했던 종목들은 요번 장 어렵고 힘들고 분위기가 어때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어린 것들이 주식하겠다고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1번. 주식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2번. 분위기가 거의 없죠? 예. 왜저 장이 돌아서고 많이 좋아지고 차화정 나오고 그러면 어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여기 다 이무기들만 있구나, 그러니까. 이무기들만 있고, 예, 여러분 다 고참이죠? 고참이면서 이무기 안 해요? 아, 주자도 꺼내지 말래요? 아, 그렇지. 다 이런 것들이야. 그 사람들은 전부 안티, 안티. 주식시장은 원래 들어와서 안티가 돼서 돌아, 그죠? 아, 삼성전자 사고 싶대요. 네.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제가, 지난해에 어디 샀어요? 67만 원대 들어갔던 거죠? 여기. 예. 여기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거 니먼 사태 43만 원대 여기서 계속, 샀던 거예요, 이거. 자, 이번에 이런 자리에 온 종목을 또 사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종목 온 종목을 사야 돼요. 그죠? 이런 데온 자리예요. 이런 데온 자리도 이격 나면 삼성전자도 지쳐서 조정 들어오죠. 그냥 단거 없어요. 어려운 자리에서 사서 이격 나면 들어온다. 요게 좋은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주인과 개. 네, 배웠네. 배웠어.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강의를 좀, 오늘은, 상투 치고, 그런 거를 좀 배웠고요. TV에 나오는 종목 절대 사지 마세요. 아셨죠? TV에 나오는 종목은 연필로 써놓고 저 인간이 참 전문가인지 사이비 전문가인지 아이 사이버 애널이 아니라 사이비 애널 이 사이버 애널 발음이 나쁘면 사이비 애널 그러더라고. 아 이게 참 전문가와 사이비 애널을 예, 구분해야 되는데. 아, 이제 저 목표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만 하면은, 2년 안에 이제 은퇴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공짜로 무료 출연료 받던 인간들은 계속 나더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료 출연료 이러고 있는데,
있을 때 잘해. 자, 공부들 열심히 하고요. 무료 추천 나가기 전에 우리 그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자 아빠님 강의 완전히 VIP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신 분들, 오늘 느낌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와, 오늘 옆에서 들었는데 오늘 완전히 예, VIP 강의였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과감하게 올리는데요, 다른 전문가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옆에서 5년 동안 배웠는데 사실 다른 전문가하고 비교할 것도 안 되고 같이 한다는 비교된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진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안 좋은 것들은 보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그냥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채팅창에 많이 참석해 주신 분 비밀책 하나 드리기로 했죠. 약속이니까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황금 열쇠님이 그래서 채팅창에 많이 참석하셨네요. 하셨고, 무료 추천주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려고 부자 아빠님께 만수무강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황금 열쇠님의 책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책한 권, 주소 나중에 전화드릴 테니까 그때 불러주시면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예. 지금 잘 보십시오. 자, 노무현 정권 갔을 때 만든 계좌입니다, 이게. 이 정권마다 주도주가 부자아빠님께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에서 나오는 주도주들을 잘 담아서 포트를 짜야 됩니다. 언제? 지금 짜야 돼요.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포트가, 강의도 중요하지만 내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이거 같이 STS 갈 때, 차례차례 해운주 갈 때, 노무현 정부 해운주 갔죠? 해운주 갈때 차례대로 해운주를 담아 나가셔야 돼요. 차곡차곡 담아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원님도 처음에는 완전히 뒤죽박죽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부자 아빠님 강의 듣고 차례차례 풀어졌던 것을, 엉켰던 것을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던 거죠. 물론 계좌의 자랑도 있겠지만은 이런 계좌를 본 보기 받아서 계좌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짜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는 노무현 증권이죠. 그러면 MB 증권에 자동차 갔을 때 어떤 걸 받았나? MB 증권은 자동차 화학주, 차화정 갔죠. 차례대로 기아차, LG화학, KB케미 화학주, 자동차주, 그 다음에 게임주, NC소프트까지 잘 담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박 정부에서는 어떤 걸 갈까요? 물론 우리 지금 VIP 회원님 중에서도 먼저 선침해하고 있는 종목과 무료 추천 나간 종목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종목이 만약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다 모을 수 있을까요? 모든 계좌를 내가 매수했다 해도 끝까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끌어줄 큰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부자아빠님이에요. 부자아빠 말 듣고 끝까지 그냥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복지관리 그런 테마잖아요. 테마 안 붙고도 우려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자, 한 가지만 딱 언급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응? 기술적 분석상, 지금 봐봐요. 이 저점을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큰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는 지금 개인, 주식 투자가 다 위험하다 그러죠. 왜? 또 이거 나올 것 같다. 요또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거예요. 설령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올 때 어떻게? 주도 종목들, 잡아놓은 것들, 바닥에 형성하면은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볼수 있는 자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참하시나요? 자, 동참하신 분들만 1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런, 이런 계좌를 만들고 명예 전당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세요. 자, 오늘 1개월,
가입하시면은 77만원에 오늘 이벤트 7일 드립니다. 졸업생 회원님도 7일 드리고 새로 오신 분도 7일 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가입하시는 분 158만원에 15일 드리고 부자빠니 30년 차트집 노하우 차트집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자아빠 1대1 멘토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1월, 올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 가격은 660만원입니다. 30년 노하우 하루만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차 시간 흐르면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차트집과 절판단책 아까 추세추정 전략 있죠? 네, 추세추정 전략 이 추세추정 전략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 달에 55만원 효과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오시면은 센터장도 볼 수 있고요. 부자빠니가 저녁 식사도 하고 컴퓨터 부자빠니 차트 보는 그 컴퓨터가 있어요. 6개짜리 모니터가 있습니다. 6개짜리 모니터로 같이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661-2788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늘 11시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빠니 무료 추천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종목만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맘먹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우리 마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독서는 지혜의 근원이다. 그러죠? 네, 지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돈을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목표를 세우고 네, 받아 적어봐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인생을 바꾸고 싶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시간을 지금까지 쓰는 것 말고 달리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사는 곳을 좀 이사 가래요. 예. 사는 곳을 바꿔야 된대. 예, 사는 곳을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다못해 카페라도 이사 가야지. 예, 페이스북이라도 같이 공유하면 돼요. 부자 아빠하고. 그지? 부자 아빠하고 페이스북만 같이 공유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사 간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예.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하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초라고 보니까 요새 담배가 안 팔린대. 그래가지고 담배가 안 팔려서 담배 관련 주가 요새 주가가 떨어지더라고. 자 그럼 추천주 갈까요?